절기가 삼복더위이니만큼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지만은 더운 것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매미도 저렇게 울어주고 바람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도와주고 모두가 이 시절을 위해서 다 저렇게 애를 쓰고 정성을 다하니 그것 또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문은 여러분들이 조용한 가운데 그 법문의 깊이를 마음 조용히 새기면서 법문을 들으셔야 됩니다. 당나라 때 조주 큰스님이 계셨는데 그 조주 큰스님에게 공부하는 학인이 찾아와서 묻기를 큰스님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의 그 참도에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조주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대에게 참 말을 하고 싶지만은 그대가 내 말을 믿지를 않을 것 같아서 내가 말을 할 수가 없구나 그랬어요. 학인이 제가 어떻게 수행 높으신 스님의 점잖으신 말씀을 제가 어떻게 믿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조주 스님께서 그대가 바로 부처님이시다. 그대가 지금 부처님의 참도에 들어왔구나. 조금 더 부족함이 없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인이 큰 스님, 어떻게 하면은 제가 영원토록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주스님께서 티끌만큼이라도 눈에 가림이 있으면은 10만 8천리로 멀어질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티끌만큼이라도 눈에 가림이 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조주 스님께서 지금 묻는 그대가 부처님의 불성 그 생명의 공덕 그 자리에서 그대가 조금 더 어긋나지 아니했다. 그러니 부처님의 불성 공덕이 나 또한 모두가 충만되어 있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갖추어지가 있다는 이 생각을 티끌만큼이라도 의심을 하게 되면은 너는 10만 8천리로 멀어질 것이다 이 말이야. 법문이라는 것은 이러한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그 가슴속 마음 가운데 하나의 피어오르는 마음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래, 스님 법문은 참
옳은 말씀인데 그러나 나는 중생이고 나는 업이 많고 나는 죄가 많고 나는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고 나는 아직도 많이 닦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로부터 시작해온 것이 다생금내로 수없는 세월 동안 이 윤회를 내려오면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법문이 항상 우리가 탐진치를 비워버려야 된다라는 법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끝없는 탐욕을 부리고 그 욕망을 잠재우지 못하고 그 야망의 쇠사슬에 붙들려서 끌려오다 보니까 머리는 어느덧 휘지고 육신은 송장을 가깝게 가관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내 마음자리는 쉬지를 못했고 지나고 보니 그 순간에는 절대적이고 그 순간에는 절망적이었고 그 순간에는 무척이나 가슴 아팠고 힘들었던 일들도 지나고 보니까 그것 또한 부질없는 일이었고 금강경의 부처님 말씀에 일체 유의법이 여몽 한 포연이라 그 순간에 중생의 업으로서 그렇게 절망스럽고 힘들고 아픈 것들이 다 이슬과도 같고 흐르는 구름과도 같고 또한 번갯불과 같고 꿈 같고 그림자 같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요. 그런 것을 그 순간에는 참지 못해서 화를 내고 그 성을 진심을 내고 그렇게 내 영혼을 거칠게 만들었다 이 말이요. 그게 진심이야. 그러면은 내 욕망과 탐욕과 그리고 이 번갯불 같고 이슬 같은 이러한 탐심과 진심이 다 부질없고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다 헛것이고 그것이 다 의지하고 붙들고 믿을 만한 일이 아닌 줄을 알면서도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 내가 헤매고 그 속에서 윤회를 하고 그 속에서 내가 허덕이는 내 모습을 보면서도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 탐진치를 벗어나라고 법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탐욕 부리고 썩내고 어리석음의 그 근본은 무엇이냐 이 말이야. 근본은 무엇이냐? 그 근본은 우리의 청정한 본성에다가 그 근본을 두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의 이 본성은 어디에 그 근본이 같이 통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부처님의 그 대자대비하시고 지혜로운 불성의 광명, 그 불성의 영원한 공덕, 그 공덕자리와 나의 생명의 그 실상자리가 통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전에 와서 법문을 듣고 또는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가 탐진치를 개정해로 돌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개라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은 이 그릇과 같은 것이요. 이 그릇이
깨어졌다든지 이 그릇이 오염이 되어 있으면은 아무리 깨끗한 물을 담고 싶어도 깨어진 그릇에는 담을 수가 없고 오염된 그릇에는 물을 담아본들 바로 썩어버려. 정이라는 것은 뭐냐? 이 그릇이 온전해서 여기에 맑은 물을 담아 놓는 것이 정이야. 그것은 마치 끝없이 시달리는 우리의 욕망과 야망의 그 업보의 마음, 쉴 줄 모르고 죽을 줄 모르고 시달리는 불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불나비와 같은 이 마음을 조용히 들이다보고 한 세상 살아온 것을 살피면서 가만히 쉴 적에 이 물결이 조용해진다 이 말이야. 이 물결이 맑아진다 이 말이요. 이것이 정이야. 이 물이 맑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 물에 달이 뜬다 이 말이요. 그것이 해라 이 말이요. 그래서 계정해가 우리의 생명의 실상 본성 그 자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행을 하고 우리가 자성을 밝히고 우리가 본래 부처님의 공덕의 실상 그 생명의 공덕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우리 생명의 실상 자리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불교를 믿게 되고 부처님의 법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해를 잘 닦는 자가 부처님의 제자다. 그런데 계정해를 닦으러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또 부처님의 법을 우리가 믿고 이렇게 발언하고 기도하는 불자 여러분들이 정말 계정해를 닦느냐 이 말이야. 계정해 닦는다는 사람을 보기가 참으로 어려워.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 저 소떼가 지나가는데 닮지도 아니하고 색깔도 갈지 아니하고 머리에 뿔도 나지 아니하는 당나귀가 나도 소떼의 소라고 하면서 절렁거리며 따라가는 모양과 같다 이 말이에요. 당나귀가 어째 소가 될 수가 있어? 절에를 다녀도 계정해를 닦지 아니하고 절에를 다니는 것은 당나귀가 소떼뒤를 따라가 다니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무엇이냐?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이 부처님의 말씀하신 법문을 들어서 본래 나에게 갖추어져 있는 큰 자비와 큰 지혜와 그 일체 중생을 연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원력의 힘이 내 생명의 본자리에서 다 갖춰지가 있다는 이거를 믿으려고 우리는 다니는데 이거를 보려고 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본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는 것이 본성과는 거리가 멀고 본능적으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본성과 본능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하트 모양을 하면서도 사랑한다는 표를 많이 하고 젊은 사람이나 연세 든 분들이나 사랑한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그것도 하루에 10번도 부족하고 하루에 100번씩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요. 그래도 부족하고 불안해서 확인하느라고 또 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 또 사랑한다고 그래.
그런데 그 사랑한다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난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는 난 당신만을 사랑해. 그리고는 또 당신은 내 거야. 당신은 누구도 나 말고 사랑해서는 안 돼.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이것은 둘만의 이루어지는 사건이고 현상이고 일이다 이 말이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패단이 일어나고 어떤 고통이 일어나고 어떤 지옥이 벌어졌느냐? 이것을 잘 살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살필 줄을 몰라. 그냥 당신은 내 거야. 나는 당신만 사랑해. 그것이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내 생명의 불꽃인 줄만 알았지 그것이 우리 둘이가 공동으로 무덤 파고 들어가는 지옥인 줄을 몰라. 왜 그러냐? 진정 사랑이라는 의미는 그런 거는 아니다 이 말이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그 모든 것이 다 모두가 사랑이 돼야 돼.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스럽다고 그랬어. 그건 무슨 말이냐? 은혜 은자에다가 사랑의 자거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게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이렇게 인연의 시절까지 키워주시고 이렇게 만들어준 나의 부모가 너무 은혜스럽고 또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준 당신의 부모와 형제와 그 근속들이 모두가 나에게는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고맙다 이 말이야. 이게 사랑의 근원적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깊은 뜻이라. 그런데 이 은혜로운 것을 갖다가 살피지 아니하고 둘만이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서는 사랑한다고 덤벼드니까 결국은 서로가 인연을 맺어서 함께 살아도 고부 간에 갈등이 생기고 며느리 눈에는 시어머니가 아무 의미 없는 존재, 귀찮은 존재밖에 보이지 아니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딸같이 보이지 아니하고 제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고 고마운 데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서로가 골이 깊어지고 갈등이 심해지면서 그 생골을 겪자니 오죽하겠느냐 이 말이야. 거기서 모두가 지옥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지옥이 그래서 벌어졌다 이 말이야. 은혜할 줄을 모르고 사랑한다는 것을 잘못 생각하니까 그 당사자 외에는 전부가 귀찮은 사람이 되어버렸고 전부가 나에게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 사람에게는 나는 조금도 감사하고 고마운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니 그 생각이 맹맹이 콧구멍같이 조그만한 응? 구멍으로 가지고 하늘을 다 보려고 덤비니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느냐 이 말이요. 그게 자업자득이야. 여러분들이 100일간 기도를 합니다. 선망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오실 지게 저는 여러분들을 다 바라보고 있어요.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고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꾸지람하고 싶은 말도 많아요. 그런데 지켜볼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 세상에 나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인연들도 그렇게 고마운데 내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참으로 부처님의 불법을 만나서 이 어두운 마음을 밝혀줄 수 있고 이 괴로운 마음에 감로소와 같은 그런 부처님의 진리의 눈을 뜰 수 있게끔 만들어주니 그 인연이 얼마나 귀중한 인연이냐 이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 모인 우리 인연들이 얼마나 귀중한 인연들이냐 이 말이야. 6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에 부처님 불법이라는 인연 하나로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가 이 법문을 듣는 이 인연이 보통 인연이냐 이 말이에요. 모두가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불자님들 간에도 이렇게 모여서 사는 걸 보면은 서로가 대립 감정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불자님들끼리만 대립 감정이냐? 가정에 돌아가면은 고부 간에도 갈등이요, 부부 간에도 갈등이야. 그래서 같이 살면서도 그 속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또 기도를 하러 다니시오. 우리의 본성 자리로 들어가려면은 그 대립적인 감정이라든지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비워버려야, 그 장막이 걷어져버려야 내 본성을 볼 수가 있고 부처님의 생명의 공덕 자리인 불성의 자리를 내가 통할 수가 있어서 내 모든 원이 성취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내 마음에 그 열반의 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자성 공덕을 갖출 것인데 나는 계속 그렇게 대립적인 감정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특히나 부부 간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왜 자식이 어려운 난간에 처해지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왜 남편은 점점 나빠지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부모는 왜 나와 점점 멀어지느냐 이 말이야.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속에 그를 항상 마음 편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없고 항상 대립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항상 편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확 막혀버린 거야. 그래서 자식이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반드시 부모가 뭔가가 소통되지 아니하고 막힌 데서 오는 곤란이다 이 말이요.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망 부모를 위해서 천도 바른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언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선망 부모의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남편의 부모나 친족 근속이나 나를 키워준 내 친정 쪽의 부모나 근속이나 이분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축복해주고 감사하는 생각이 생기지 아니한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면은 스님, 부부 간의 그 갈등이나 고부 간의 갈등이나 형제 간의 갈등이나 친구지 간의 갈등, 버부지 간의 이 불자 간의 갈등, 이 갈등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소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적에 그 갈등이라는 것을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티끌만큼이라도 눈에 가림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모두를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을 성취할 수 있고 그 기도가 성취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물이 맑아야 달이 뜰 거 아닙니까? 물이 꾸중하게 들어앉아가지고 맨날 미워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 용서 못할 감정 이런 것들이 잔뜩 내 자성 속에 장막을 가리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광명의 빛을 보려고 한다 이 말이냐 이 말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오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 여러분들 가서 쉽게 못 하겠죠. 이거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거 못 해요. 그러면 그거 못 하는데 그럼 영원히 길이 없습니까?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더라도 절대 그러한 마음을 티끌만큼도 가지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시면은 그 에너지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 사람도 나를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고맙게 여기는 일이 기적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믿기 어렵지요. 전화를 해서 찾아가서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를 해도 설득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을 내 마음만 착하게 가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감각적이고 현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허덕이다 보니까 그 세계만 믿을 줄 알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여러분들은 한 번도 가능성에 대해서 믿어보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알면 얼마나 압니까?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이 멸해지고 이 세상이 모두가 이렇게 평화롭게 돌아가는 이치를 몇 프로나 아느냐 이 말이요. 우주과학이 이렇게 발달하다 이 우주 속에 들어있는 질량 그 성질을 아는 것은 불과 4%밖에 모른다는 거요. 96%는 아직도 이 우주 세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요. 이 과학이.